자, 마태복음 6장 한번 봐보십시다.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28절에 들의 백합화를 보라. 30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내가 먹이고 입히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 3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재물, 예, 이 땅, 이 땅에서 보통 하나님의 재물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에 하나님의 재물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재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재물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어떤 형태로 가지고 계시냐면, 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계세요. 이 약속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누구에게는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마실 것,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많이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했냐면, 먼저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사람에게 나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약속이거든요. 이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평생 염려를 끝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에요. 그럼 이게 끝나요. 어떻게 주실래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지는. 내일 또 약속이 몇 가지 더 있는 걸 또 볼라 그래요. 네. 지금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말해요. 네. 각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의, 이게 뭔지를 좀 배우고 싶은 거죠. 자, 오늘 마태복음의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두 주인,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재물이라는 이 뜻이요, 원어의 뜻으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만몬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원어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한국말로 재물로 번역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네, 여러분, 저는 영적전쟁 강의를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성경 안에서 영적전쟁에 대한 그 공부를 제가 했습니다. 성경 안에서 사단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합니다. 사단은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일해요. 그 이름에 맞게끔 활동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사의 영이다, 권세자들이다, 이런 영들의 이름을 가진 사단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영이에요. 예를 들면 동성연애,
여러분, 동성연애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동성연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동성연애는 아브라함 시대도 있었어요. 네,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동성연애가 창궐했습니다. 동성연애 자체도 문제지만 지금 오늘날에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 시대에는 동성연애를 악이라고 규정할 수 있었어요. 죄라고 규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으로부터 떠나라, 그 죄로부터 떠나라고 외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더 악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네, 높은 위치에 들어간 사람을 이 사탄들이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연애를 인권이라는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병적인 건 치료를 해야 되죠. 저는 병적인 걸 얘기하는 걸 아니에요. 네, 이것을 인권이라는 걸 바꿔가지고 이 동성연애를 악이다, 법에, 하나님의 법에 저촉된다, 이런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합법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합법이, 하나님 나라의, 세상 나라의 합법이 하나님 나라의 합법이 아닌 거예요. 세상 나라는 동성연애를 합법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불법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에서는 동성연애를 지금 불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악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가정을 만든 그 원리에서부터 벗어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미국 가서 이 강의 못해요. 바로 잡혀갑니다. 제가 시드니 가서 이 강의 못합니다. 제가 영국 가서 이 강의를 못해요. 한국을 벗어나면 이 강의 못합니다. 그만큼 이 사단들은 하나님께서 외치라는 메시지까지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악한 세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이 사단들은 들어가서 활동하는 조직이 다 있어요. 그 중에 사단의 쫄개, 만몬이라는 이름하는 이 사단의 쫄개는 재물, 재정 영역에 들어가서 사람을 미혹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재물 뒤에서 역사하는 영의 이름이 만몬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만큼의 자리에서 이 만몬은 주인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만몬은요, 하나님의 자리만큼의 자리를 요청해요, 우리에게. 네. 그래서 가장 타락하기 쉬운 것은요, 박해가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요, 박해를 받으면요, 의롭게 일어납니다. 죽더라도요, 네, 우리는 복음을 지켜요. 그러나 돈다발을 갖다 안끼면 달라집니다. 네, 100억을 갖다 안끼면 달라져요. 한 1000억을 갖다 안끼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는 것이 이 만몬입니다. 만몬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는가? 만몬은요, 명확한, 예, 목표가 있습니다. 이 사탄 만몬의 목표는 뭘까요? 만몬의 목표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 바꾸기가 만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업가들은요, 매년 목표가 있습니다. 2019년 목표가 뭡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업가는 100억 매출, 이게 목표일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100억 매출을 위해서 무엇을 짜냐면 전략을 짜야 돼요. 전략. 만몬은 주인을 바꾸기 위한 목표이기 때문에 전략을 짜고 움직입니다. 이 전략을 짜고, 전략을 짜놓고, 그 다음에는 실행 원칙들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가지고 이런 실행 원칙, 여러분, 100억이 목표인 이 사업체에서 나는 2019년 100억이 목표입니다 하고 무조건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전략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전략에 따른 어떤 실행 원칙, 실행 방법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냥 무조건 100억이 목표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광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예, 여러분,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광신자에 대한 정의를 참 놀랍게, 예, 가장 마음에 듭니다. 광신자. 예, 광신자는 미쳤다는 뜻이에요. 예, 요한 웨슬리의 정의는 바람직한 목적, 바람직한 목적, 바람직한 목적은 가지고 있으나 합당한 수단, 합당한 수단은 사용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광신자다, 신자,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에게 바람직한 목적은 뭐겠어요? 풍성한 수확이에요. 그러면 합당한 수단은 뭐냐면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씨를 뿌리는 게 이게 합당한 수단이에요. 그래야만 바람직한 목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광신자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씨를 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내 밭에서 열매를 내실 줄 믿습니다. 이거 아멘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이렇게. 네. 이거 광신자라니까. 네. 아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죠. 하나님은 씨를 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열매 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부지런히 땀 흘려서 수고해야 열매를 줄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부지런히 땀 흘려서 수고하는 걸 해야만이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지 광신자 내가 믿고 싶은 거 이거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만문도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목표를 타겟하는 거죠. 정확한 목표로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걸 막지 않습니다. 요즘 그렇게 미련하게 잘 안 해요. 네. 남편이 교회 나가는 걸 끝까지 반대하면요. 어떤 자매는요. 정말로 두드려 맞으면서도 교회 나와요. 머리털 다 뽑히면서도 교회 나옵니다. 희한하죠? 네. 근데 어떤 경우에 교회를 안 나오냐. 아, 참 놀랍다니까요. 예, 성경에 보니까 사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부터 네. 아이디어를 얻더라고요. 성경 읽어보니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참 놀랍죠. 사탄이 이 말씀을 아무래도 본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본 것 같아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보자는 거죠.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저 놀랍게 말씀했어요. 돈 사랑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뭐라고요? 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 사랑. 돈 사랑이 뿌리다 이렇게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해요. 이 뿌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뿌리가 돈 사랑으로 꽉 차 있으면은 놀랍게도 이 가지에 열매 맺는 것이 뭐냐면 악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도 뿌리에 관심이 있고 사탄도 뿌리에 관심이 있어요. 왜요? 뿌리라는 것은 안 보이는 세상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의식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목적이죠.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여기에 돈 사랑하는 마음만 집어넣어버리면 네,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돈 사랑하는 마음만 집어넣어버리면 결과가 여기에서 지금 무슨 결과가 났는데 했어요? 믿음에서 떠난다 이랬어요. 뭐라고요? 믿음에서 떠난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만 집어넣어버리면 이는 믿음에서 떠난다. 부자 청년 이야기 알지요? 그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돈을 사랑하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났어요. 만문의 목표가 뭐라고요? 주인 바꾸기가 만문의 목표예요. 그러면 만문의 전략은 뭐죠?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예. 어디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삶의 목표 안에 돈을 사랑하는 걸 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주인이 바뀐다. 믿음에서 떠났다. 이 말은 주인이 바뀐다는 거죠. 교회는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속지 않기를 바라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더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다 아는 자가 아니다. 모르겠다.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주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뭐겠어요? 주님,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네.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교회 나오는 걸수록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믿음에서 떠나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에서 떠났는데 주인이 바뀌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모는 정확한 타겟이 뭐냐면은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더 돈을 가치 있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의 행복의 주체가 아니라 돈이 나의 행복의 주체가 되게끔 만들어갑니다. 그 돈에 의해서 돈을 위하여 돈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정신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딸려가요. 그 여자들 우리 자매 청년들은요 놀랍다니까요. 연애할 때는요 사랑하는 남자하고 연애하는데요 결혼할 때는 김중배의 다이아하고 결혼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행복하고 싶은 욕구가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이미 만몬이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 그냥 그걸로 따라가는 이 지금 내가 사랑하는 이 남자는 돈이 없는 거예요. 이 남자 집안도 너무 가난해요. 근데 믿음만 있어요. 그게 전부인데. 그런데 이미 만몬이 이 자매를 장악해버린 거죠. 야, 너 행복하고 싶지? 너 인생에 있어서 정말 부유하게 사는 거, 이거 자체가 너의 행복을 주지. 너의 자식들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지. 그러면 김중배의 다이아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걸로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버려버리고, 네, 이 김중배의 다이아한테 시집 간 사람이 지금도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도 앉아있다고 생각해요. 네, 분명히 있어요. 가는 교회마다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네, 나한테 중매를 많이 의뢰해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묻고 또 묻고 또 물으면 마지막에 이래요. 아, 그래도 돈 좀 있어야 되지요. 이래요, 마지막에는. 마지막에는, 아니, 이게 다냐? 믿음 좋, 첫째, 믿음 좋으면 된대요. 둘째, 건강하면 된대요. 그게 다냐? 아, 다래요. 그래서 정말로 믿음 좋고, 정말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남자를 제가 소개해줬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든대요. 근데 왜 마음에 안 드냐 이러니까, 우리 딸이 고생할 것 같대요. 그럼 왜 고생하는데 이러니까, 돈이 없대요. 결국 돈이구만, 권사님. 결국 돈이야. 결국 돈 보내. 그럼 처음부터 조건이 돈이라고 얘기해. 내가. 김중배 다이아를 구해오라고 처음부터 얘기해, 그냥. 아, 그건 또 아니래. 아, 놀랍죠. 놀랍다니까요. 이 만모는 우리의 생각을 장악한다는 거, 예, 뿌리. 이 뿌리가 돈 사랑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바꿔라. 뭘로? 잠언서 8장 21절로 바꿔라. 잠언서 8장 21절. 자, 잠언서 8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싶지요? 그러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에 부귀가 나에게 있다. 재물이 하나님께 있고 권세도 하나님께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 이 장관 재물은 뭐냐면요, 이 재물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 오래가는 재물이 하나님의 재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같이 읽을게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걸 그대로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재물은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지금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엄청난입니다. 엄청난 재물. 일반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는 재물은 엄청난 재물이다. 이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이 약속하는데 누구한테 준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 이게 굿뉴스예요. 이 엄청난 재물을 주는데 학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난 너무 감사해요. 내가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바이어들이 영어만 써요. 그래, 내 영어 공부하면 머리 터지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해가지고 박사 돼가지고 우리 회사에 왔어요. 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공부 다 시켜놨어. 나는 월급만 잘 주면 돼. 걔가 그 어려운 영어 일처리 다 해요. 네. 나 할 거 아무것도 없어. 네.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 영어 못한다고 전 세계 무대에 못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네. 이해되시나요? 내 능력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내 능력의 한계를 보는 사람은 자신이 없죠. 내 기업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기업의 한계를 넘어가게 하시죠.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는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곳간을 가득 채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재물은 여러분이 하기에 따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재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봤어요? 사랑? 왜 하나님은 이 엄청난 재물을 너의 곳간에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오직 한 가지 조건, 사랑을 내세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경영학과 출신 아니면 회계사 출신 뭐 이런 거 많이 내세울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에는요 네 보물이 있는 곳이 네 마음이 있다. 이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연애할 때 두 사람이 무지 죽고 못 살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네. 그리고 이 연애에 푹 빠졌을 때는요. 네. 아버지 걸 훔쳐가지고 그 남자한테 다 갖다 줘요. 이게 전 세계 역사예요. 나라까지 훔쳐가지고 바쳤어요. 아버지의 나라까지 훔쳐서. 이게 역사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네. 우리 아들 장가 보내놓으니까 텀만 나면 네, 뭐가 없어져요. 네. 너무 이쁘죠. 네. 사랑이니까. 네. 마누라 먹이고 싶은 거죠. 맛있는 거.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사랑이거든요. 네. 그래 사랑을 쭉 조금만 살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해가 신혼 때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의 마음이 찢어져 버려. 그 사랑하는 자의 눈물을 보면 마음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눈물을 네 눈에 눈물을 닦이실 때면 내가 저 하늘에 별을 따오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인이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너의 그 눈물의 고민에 내가 해결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애를 넣고 시간이 흘러서 70이 됐어요. 아침에 마누라가 울어요. 남편이 재수 없구나. 아침부터 이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이 내 마음이 있다. 이 말은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근사님 한 분이 진짜 아프리카를 제가 우물을 많이 팠거든요. 아프리카 교회를 많이 지었거든요. 그래 정말 내가 아프리카 일을 많이 하니까 어느 근사님이 너무 아프리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깜빡 속았어요. 우리 교회 근사님 너무 신실한 근사님처럼 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이제 그 우물을 파는데 우물 파는데 1,000만 원 들 수도 있고 2,000만 원 들 수도 있고 3,000만 원 들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우물을 파는데 나한테 요청이 와가지고
저는 정말 제가 파고 싶었지만 그 근사님 하늘에 상급쌓게 해주고 싶어서 그 근사님을 연결해 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도 우물을 안 판 거예요. 이 근사님이 안 한다 했는 거예요. 근데 이 근사님이 돈이 많은 분이거든요. 근데 10원도 헌금만 했어요. 네. 근데 이 선교사님이 나한테 미안해가 그 말씀을 안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근사님이 그 겨울에 코트를요, 진짜 모피 코트를 2천만 원 넘는 거 사 입고 왔다니까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근사님을 어떻게 보시겠는가?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너는 너의 마음에 속지 마라. 내가 보는 것은 너의 그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보물이 가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걸로 나는 판단한다. 우리가 사랑할 때는요, 네, 막 진짜 엄마 지갑에 돈을 훔쳤으라도 그 여자 입에 맛있는 거 넣어주고 싶어요. 네. 내 사랑이 점점 식으면요,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압니까? 상대에게 돈을 쓰는 것이 아깝습니다. 이게 사랑이 식은 증거예요. 여러분, 어느 남편이 부인하고 일식집을 갔어요. 저도 일식집을 갔어요. 근데 그 일식집을 자주 가다 보니 이제 단골이 됐어요. 이건 실화예요, 실화. 우리 신랑하고 저하고는 약속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식, 가격이 얼마나 상관없이 우리가 먹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랑하고 이제 일식집에 가면은 우리 신랑이 이제 나한테 뭐 먹을래 물어요. 알아서 시키세요. 내가 이러면 딱 보고 닭은발 이런 거, 예, 한 사람에 뭐 기본 30만 원, 50만 원짜리 이런 거 시켜요. 여기 닭은발이 달라고. 그리고 매너가, 우리 신랑이 보통 젠틀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 신랑 아는 사람이 지금 다 앉아 있어요. 네. 그러니 그것을 까주고 찝어주고 입에 넣어주고 이래요. 네. 그런데 그쪽 이제 종업원들하고 그쪽의 주인이 저 커플이 수상하지 않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모르게 내기를 했어요. 불륜이다, 부부다. 이렇게 내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00% 불륜이다. 여기에 다 100%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몰랐죠. 그리고 이제 그 서브하는 사람이 묻는 거예요. 아유, 혹시 아이들은 혹시 있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부부인지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가 어떻다 쭉 얘기하고 이랬쭉 얘기하니까, 아, 두 분이 결혼을 언제 하셨냐고 이래. 우리는 언제 했다 얘기하니까, 아, 두 분이 아름다운 부부셨군요 이래. 그래, 맞다고 이러니까. 그때서야 막 웃으면서 우리가 내기했는데 불륜으로 내기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래 보였냐 이러니까 이제까지 일식집을 20년을 그 자리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한 4, 50대 이렇게, 20대 말고 한 4, 50대, 60대, 70대 이런 사람이 들어온대요. 부부는 여지 없대요. 마음으로 안 물어보고 무조건 대구탕 이걸로 끝이래. 네. 무조건 대구탕이에요 그냥. 네. 아니면 명태탕, 동태탕 이거였어. 네. 그런데 불륜은 아주 자상하게 묻는데요, 뭐 드시겠냐고. 그리고 반드시 해를 시킨대요. 이거는 거의 십중팔구 불륜이래. 그래서 이 안 믿는 사람들이 통계예요. 그걸 내가 보면서 어느 부분에 있어가지고 성경적으로도 어느 부분에 내 보물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예. 여러분, 돈 좀 써요, 부부끼리, 진짜. 네. 그래서 여자가 이제 애를 놓고 나면 사랑이 바뀝니다, 대상이. 남편에서 자식에게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자식에게 돈 쓰는 게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근데 남편이 쓰게 나면 꼭 그렇게 돈을 써야 돼. 애가 쓸 것도 많은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왜? 사랑이 옮겨갔거든요. 자식한테 쓰는 거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근데 남편이 뭔가 사고 이러려면 안 그래도 어디든 쫄라매고 지금 얘가 들어갈 때 많은데 뭐 사자는 것마다 미운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왜 주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왜 말씀하셨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에 잘못하면 썩을 수 있어요. 막 아프리카 아이들 보면 눈물을 막 펑펑 쏟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아프리카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한 2천만 원 헌금 좀 합시다. 10원도 안 해요.
눈물은 쏟아지는데 내 시험단 내 하나님이 그 가식적인 눈물을 그치라. 내가 그 가식적인 눈물 보는 게 지겹다. 내가 몰라요. 자기가 가식인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말씀이 그냥 끝이에요.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네 보물이 가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 하나님 왜 이래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너의 창고를 채워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채워준다는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제한 없이 재물을 주셨어요.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내 안에 진짜 내가 소욕이 있으면 좀 끊어 보여주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더라고요. 어느 날 내가 내 마음을 봤어요. 생명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순교하고 싶더라고요. 순교. 내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게 소망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달 반쯤에 드디어 복음 전하다가 죽을 기회가 온 거예요. 광주 왕의 재성 학교 첫째 주 안에 지난 10월인가 11월 달에 제가 우리 사랑하는 유현미 양강진 간사 집에 초청돼가지고 육회를 먹었어요. 이것이 폐혈증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막 열이 얼고 막 토하고 그래서 강의를 못했어요. 홍 목사 혼자 이제 강의를 끌어가고 나는 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에서는 폐혈증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당신 즉시로 병원에 입원해서 빨리 치료해야 된다. 이런데 내가 죽는데 교통사고 말고 병들어서 말고 막 복음 전하다가 죽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데 잘됐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링글을 다 뽑아버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막 어지럽고 막 열은 펄펄 나고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딱 간대에 섰어요. 딱 잡았어요. 안 넘어지려고. 내가 딱 잡고 뭔 말 했는지 하나도 몰라. 나는 그때 내가 뭔 강의 했는지. 그리고 강의를 끝냈어요. 그리고 홍 목사님한테 폐혈증 진단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홍 목사님이 올라가자마자 바로 입원해라고 했어요. 근데 올라가자마자 저는 집회가 예정돼 있었어요. 네, 그 집회는 3년을 나를 기다렸던 교회예요. 병원에 입원하느냐 집회를 가느냐. 병원에 입원해야 되거든요. 집회를 캔슬하고. 근데 내가 순교하고 싶은 거예요. 난 멋있게 죽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사명자는 안 죽는다는데 내가 집회 갔잖아요. 그래가 여름 막 펄펄 뛰고 막, 네. 이래가지고, 그다 또 어떻게 강의했는지 저는 하나도 몰라요. 네,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몰라, 내가. 정말로요.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내가 모르면서 집회했는데 은혜의 도가니였어요. 네. 네. 왜? 막 말씀 기억 안 나니까 간증만 때려 부러서 했는 것 같아, 내 생각. 근데 마지막 날 다 소생돼 버렸어요. 나아 버렸어요.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후유증의 데미지가 너무 커가지고 한 석 주 전에 가서 MRI CT를 다 종합병원에 찍으니까 이 염증이 지금 폐와 심장과 기관지 쪽으로 쫙 퍼져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그거 치료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편하게 막 가래를 뱉어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마음을 이번에 봤다니까요. 진짜 복음 전하다가 확 죽어버리고 싶어. 네, 이거 순교 이거 아무나 하나. 여러분 순교는요.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해야 순교시켜요. 아무나 못해. 우리 집안에 순교사 한번 나오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유진아 네가 할래 내가 할까. 그래서 우리 아들 내가 내 목숨하고도 안 바꾼 아들. 그러니까 어머니 둘 다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유진 아빠 아니 내가 대표로 할게. 내가 대표로. 제가 제 마음을 깊이 보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돈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돈은 하나님께 너무 많은 거거든요. 근데 돈밖에 없는 거예요.
작년에 두 번 100억, 150억 드리면서 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하기에 너무 작은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걸 다 표현하고 싶은데 돈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그날 위로하셨어요. 딸아, 충분히 네 보물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을 내가 봤다. 굉장히 너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닌가 봐요. 또 살아나가지고. 저는 목숨을 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그 3년 동안 기다렸던 그 지표를 취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날 사마음으로 지금 5년씩 기다린 사람 있죠, 여기. 그래서 지금 멀리서부터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 다 됐어요. 근데 그걸 취소할 수 없는 거죠. 한 5년 전에도 또 똑같은 일이 있었죠.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가서 집회했는데 뭘 잘못 먹어서 폐혈증이 쇼게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어디에서 집회를 했냐면 송정미 가수 송정미 그 남편 박수강 목사님 청년 집회를 제가 하고 예정돼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 청년들은 우리 나라에 쓰임 받을 청년들이에요. 믿음의 다음 세대인 거예요. 이들하고 약속이 오래된 건 약속이에요. 그런데 일본에서부터 온 거예요. 근데 폐혈증 진단이 나온 거예요. 제가 강행했습니다. 첫날이었죠. 제가 말했어요. 내 몸 상태가 이렇다고. 그게 각성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최고 어려운 게 금식이다. 그런데 오늘 강사님이 이걸 강행하니 나는 통금식 4일을 하겠다. 청년들이요. 금식을 선포한다. 나 금식해라. 그날 청년들이 다 금식을 선포했어요. 이튿날이 됐죠. 눈이 한쪽이 아예 실명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쪽은 흐릿해지는 거죠. 내가 실시간으로 방영했어요. 나 지금 이 눈 하나도 안 보인다. 이쪽에는 지금 한 50% 시력이 가는 거예요. 염증이 눈으로 다 침범해가지고 이 몸 전체 염증을 퍼져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강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펑펑 울고 홍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자가 죽게 생겼어요. 제가 지금 폐혈증인데요. 눈이 안 보이는데요. 목사님, 제 대신 제 좀 끌어내리고 목사님 대신 가서 강의 좀 하고 얘 좀 병원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홍 목사님 한 달음에 쫓아왔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뺏었어요. 그리고 홍 목사님이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홍 목사님 강의하고 저는 그냥 안식하고 쉬고 있었어요. 강의하는 동안 90분을 강의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그 홍 목사님의 강의에 치유가 있더라고요. 그 강의를 듣는데 그 진리의 메시지 가운데 이 내 안의 어둠이 견디지 못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눈이 맑아지더니 시력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내가 본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재물을 많이 주시는가? 지금 또 하나님 재물을 또 주셨거든요. 큰 재물을. 왜 이렇게 주시는가? 제가 본 거예요. 제가 진짜로 내 안에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 이거 왜 없더라고요. 우리 신랑이 질투할 정도로.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사랑이 꽉 차니까 내가 재물이든 내 시간이든 이 모든 걸 그분께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간만 남은 그분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을 다 드리고 싶고 내 시간을 다 드리고 싶고 내 열정을 다 드리고 싶고 내 돈을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음을 이 그림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희들 그 마음 안에, 너희들의 심장 안에, 너희들의 그 뿌리, 그 생각 안에, 너희들의 삶의 가치관 안에, 너희들의 목적의식 안에 돈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뿌리를 바꾼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맡길 것이다. 그러면 그 재물이 다 하나님 나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하셨습니다. 90% 남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100개를 짓고도 하나님은 돈을 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40개국 아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도 하나님은 저를 건강하게 하시고 재물을 남게 하시고 차는 더 좋은 거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수록 저의 재산은 확장돼 가는 거예요. 놀라운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더 안겨줄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원칙을 보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중심 안에서부터 돈 줄 사람을 찾는가? 우리가 돈 벌 방법을 연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길, 전능자가 약속하시길, 부귀를 가진 자가 약속하시길, 나의 재물을, 엄청난 재물을 너의 공고에 쌓아줄 것이다. 어떻게 쌓아줄 것이냐?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고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을 강구하실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 오로지 내 중심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전철을 탔죠. 어느 날 전철을 탔는데 내 옆에 남녀가 앉았어요. 그런데 저것들이 얘기를 하니 들리는 거예요. 안 듣고 싶어도. 그런데 전철을 2시간 동안 가는데 내가 듣기로는 1%도 쓸데있는 얘기가 없어. 몽땅 있어 쓸데없는 얘기를 그렇게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1시간 반을 갔어요. 그러더니 먼저 여자가 내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화할게 이래요. 얘기 다 끝난 것 같은데 전화할게 이러는 거. 그러더니 내리자마자 또 전화벨이 울려. 그러더니 이어폰 깨고 또 시시콜콜한 얘기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의 목소리를 틀어도 담이 없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객관적인 증명 뚜렷하게 나타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분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건 뚜렷한 특징이에요. 매일 그분의 말씀을 몇 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최소한 10장은 읽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루에 10장 읽는데 아침에 3장 읽으시고 점심때 3장 읽으시고 오후에 2장 읽으시고 저녁에 2장 읽으시면요, 한 10분씩만 시간 내면 돼요. 그럼 10장 금방 읽어요. 말씀을 읽는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분과 교제거든요. 내가 말씀을 한 장도 안 읽는다, 여러분 죄송해요. 그것이 목사님이라도, 그것이 장로님이라도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그분 말씀을 읽고 싶어요. 그분의 생각을 알고 싶어요.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니까요. 두 번째 뚜렷한 특징, 읽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합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내 삶 안에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짜예요. 가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분의 음성을 안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분 앞에 가서 대화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기도도 5분도 안 해. 말씀은 한 장도 안 읽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은 매일 전화해요. 나 아침에도 우리 신랑한테 제일 먼저 전화했어요. 눈 뜨자 말자.
물론 하나님한테 굿모닝 했고요. 네.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 신랑한테. 네. 아들한테는 이제 전 안 해요. 다른 임자가 있으니까. 네. 그래 우리 신랑이 기분 좋아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당신 전화 받으니까 오늘 기분 띵하다. 왜요?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침 잘 잤네. 혹시 신랑 걱정할까 봐. 비교적 그냥 이렇게 대답했어. 네, 사랑하니까 목소리 듣고 싶고 들려주고 싶고. 여러분 어떻게 훈련할래요? 하나님은 내가 다윗을 만나니, 다윗의 중심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너의 금고에 채워줄 것이다. 조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우리 바뀌십시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읽을 때도 의무적으로 읽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관심도 없었어요. 울음한테 두드려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보고 결과를 보고 다른 사람을 배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어느 날부터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랑이 시작되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내일부터 말씀 읽는 거예요? 내일부터 아니면 오늘 밤부터 하나님 앞에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훈련되면은 10장 읽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어렵지 않게 늘 아침에도 말씀, 점심에도 말씀, 오후에도 말씀, 자기 전에도 말씀 두 장, 세 장, 이런 식으로 읽으면 그냥 10장이 쑥 읽는데 10분만 시간 내는 거. 너무 전체 안에 우리의 영이 정결해져요. 우리의 지혜가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줘요. 네, 이렇지 않으면 내 딸려가요.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딸려가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끌려가요. 그래서 죄짓게 돼요. 그게 다시 돌아오려면 영적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힘들어요. 그걸 회복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나 말씀을 이렇게 아침, 점심, 오후, 저녁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잖아요. 그냥 내 영이 정결해서 그 자체가 싫어져요. 거룩치 못한 것이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악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 유혹이 다가오는 게 그냥 보여요. 그럼 어떠냐면 노라고 거절해요. 왜? 제가 싫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시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노라고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한 가운데 삶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정결한 삶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떠났던 지혜와 총명은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만물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노립니다.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해줘. 돈에 의해서 돈을 위하여 돈을 따라가는 삶에 여러분의 에너지, 재정, 여러분 시간을 다 쓰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오직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위로부터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말씀 읽을 때 통찰을 주시고 아버지 제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저를 만나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영적 대부흥을 주십시오. 저에게 회복을 주십시오.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허락해 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